결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. 어? 결혼을 하니까 이혼을 하지. 결혼을 금지해야 돼. 그래, 결혼은 금지하고 여자들은 결혼 안 하고 애도 막 낳고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. 아니 그렇잖아, 어? 막말로 그렇게 애가 궁하다면서 버린 애들은 왜 그렇게 많고, 어? 미혼모들은 왜 그렇게 죽이려냐? 그러니까 굳이 결혼해서 낳아라. 그렇게 뭐냐고.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남자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톡박스는 누가 낳느냐고. 근데 난 아이는 갖고 싶었는데. 근데 잘 모르겠어. 그게 아이가 갖고 싶었던 건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불안해서 그랬던 건지 관계 돌파구로 생각했던 건지. 이제 뭐 이혼했으니까 다 끝났지만. 부부는 헤어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. 혼인신고서가 결혼의 시작인 것처럼 이혼신고서는 이혼의 시작이야.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.